사려강기가 자욱한 바다.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더니 뭔가 나타날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아휴, 꼬마 요리사들이었군요. 친구들,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제부도! 제부도! 제부도에 함께 온 나영이에요. 제부도는 밀물때 바닷물이 들어오면 육지와 연결된 길이 사라져 섬이 되고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길이 열리는 신기한 곳이랍니다. 꼬마 요리사 친구들, 제부도에서 어떤 요리를 만들고 싶나요? 해물 튀김?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미역국! 오호,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 친구들이 만들 요리는? 수제비! 수제비는 육수에 채소와 해물을 넣고 밀가루 반죽을 떼어넣어 끓이는 음식이에요. 수제비 먹어본 적 있는 친구? 수제비 먹어봤는데 안 먹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유, 저런, 수제비를 먹어본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는데요. 과연 수제비 재료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어, 따개비, 따개비. 따개비? 이건 굴인데? 조개. 조개는 조개인데 그 중에서도 바지락이야. 자, 노랑팀, 빨강팀, 수제비 재료를 잘 찾아서 맛있는 요리를 부탁해요. 함께 출발! 빨강팀, 불은 갯벌이 있어. 불 찾으러 빨리 와. 노랑팀, 바지락은 갯벌 모래속에 있단다. 바지락 찾으러 빨리 와. 분명히 이건 따개비고 이게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빨강팀, 그 재료가 과연 뭘까요? 거북손. 대말? 빨강팀, 재료의 이름도 모르면서 무작정 길을 나섭니다. 무서워하는 나영이를 위해 휘연이가 손을 잡고 함께 내려옵니다. 역시 아름답네요. 뜨겁지는데? 그래! 내가 고기야! 언니 따? 언니? 어? 빨강팀! 그냥 가면 어떡해! 날 찾아야지! 아하, 굴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빨강팀! 과연 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굴인가 굴? 네? 굴이라고요? 이게 그거야. 이게 그 사진에 있는 이게 굴이야. 우와, 수제비 재료 찾았다. 줄까? 네. 이거 어디다 넣어? 비닐봉지 하나만 주세요. 아, 비닐봉지? 들고 가면 돼요. 아, 알았어. 우리 굴 가지고 뭐 만들어? 수제비만 만들어. 굴 엄청 많이 캘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저기로 가면 있어. 우리 빨강 팀은 수제비에 굴을 많이 넣으려고 직접 굴을 캐러 가기로 했어요. 어? 이게 누구지? 어? 괜히 어리다. 노랑팀은 어떡하고 혼자야? 노랑팀, 대니얼은 어디 갔어? 대니얼, 나가 우리 말 안 들어서 화났어.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싫어요. 그럼 빨강 팀을 우리가 빨강 팀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따라와. 따라 안 가. 난 여기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았어. 너네가 가. 야, 우리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동생 아리가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대니얼이 화가 난 거군요. 내 말 말 안 듣는 팀이니까요. 나 완전 탈락하면 좋겠다. 내가 못 만나니까. 완전 좋지. 야! 꼬마야! 왜 너만 빨리 가? 내가 먼저 내가 같이 가야. 내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저가 먼저 오라 그러는 거죠. 야! 너보다 내가 더 잘 뛰어! 이게 무거워서 내가 천천히 가는 거야! 아니고! 진짜 내 말이 다 안 듣고. 넌 내 말 다 안 듣고 왜 그랬어? 왜 그래? 때리는 친구가 나쁜 친구야. 맞아. 친구 아니거든? 너 7살이지? 화가 난 아리가 지호를 데리고 대니얼 곁을 떠나버립니다.